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 서클이 유니버설 문화원 우리 바서클 원장님 여기 계시는데 함께 지금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그 지진에 대한 것을 우리도 빨리 발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구호단체와 협력해서 잘해야 되니까 먼저 우리 유니버설 문화원 바서클 원장님께서는 이곳에 그 인맥과 또 경험이 많아서 함께 손잡고 이번에 함께 모금해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바서클 원장님께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 돈을 보내고 어디에 달 수고 있는 곳을 소통을 계속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이미 뛰고 있는 그 아난다 마을과 유니버설 릴리프 팀이라는 단체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수행자 분들이고 스님 같은 생활하고 다다디디라고 분들이 가족도 없고 승려 생활하면서 하는 일이 그런 봉사활동이라서 우리가 진짜 모금을 그쪽 분들에게 보내주면 제대로 전달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의미로운 도움을 우리가 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난다 마을과 유니버설 릴리프 팀을 우리가 선택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지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 피해보는 가족들에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 아이들이 피해보는 가족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런 계속적인 어떤 인연이 우리에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단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덕분 학교 멤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우리 유니버설 문화원도 함께 양쪽에서 도움을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손잡고 우리가 함께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원래 손잡고 하면 더 잘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단체들 우리가 잘 선정하면 정말 빛나게 사용이 되거든요. 네. 이번에 너무 좋은 일들이 그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 자녀들도 일어서고 가정도 평화로운 가정이 될 때까지 꾸준히 우리가 네. 도움을 주는 우리 가족 돕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